의료법 개정 논쟁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의사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 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